프로 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면은 거의 다 쓰기 때문에. 꼭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시중에 있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올린 글인데요. 남성 호르몬 보충 치료를 하면 탈모가 생길까라는 주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제가 헬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 많이 하면 머리가 빠진다더라. 이게 진짜냐? 또는 뭐 보충제를 먹으면 머리가 막 빠진다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불법 스테로이드죠. 그런 주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실제로 탈모가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 맞는데, 그런 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이제 주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레비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레비도? 맞습니다. 박태환을 파멸의 길로 몰아간 그 약. 네. 이제 검사를 해서 남성 갱년기 증상 때문에 딱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으면 그런 주사를 통해서 수치를 다시 회복시켜 놓는 그런 치료인데요. 병원에서 진행하는 주사는 이게 사실 정상 수치를 넘어서서까지 주사를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탈모를 뭐 되게 가속화시키거나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유전성 탈모가 얼마나 심할지 결정하는 거는 테스토스테론 농도 자체라기보다는 노랑세포가 거기에 얼마나 민감하냐, 이제 그게 실제 더 큰 요인이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수치 자체가 엄청나게 정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머슬들 많이 키우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탈모 만진된 거는 조금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좀 느낀 적이 있거든요. 지금 너무 벌크한 업하는 거는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같은 거 이게 이분이 맞으셨으면 관계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적은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이분은 자기가 광고하고 다니진 않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약을 조금 쓰셨다라는 거를 아는, 약간 프로 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면은 거의 다 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어떤 분들은 쓰자마자 머리가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아주 오래 썼는데 약도 안 먹는데 머리 말짱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무당을 가진 분들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전성 탈모의 기질이 없는 사람은 뭐 사실은 스테로이드를 맞던 머슬을 키우던 근육을 키우던 상관이 없겠지만, 유전성 탈모 기질이 있는 사람은 이게 좀 어쨌든 노출이 그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는 더더욱 불붙는 격이 될 거고, 진짜 너무 과도하게 그 근육 키우는 것 자체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보충제도 사실 좀 논란이 있잖아요. 네, 저는 운동을 별로 안 해가지고 헬스장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머리 블로그 한번 올리셨던 것 같은데 계란 흰자 엄청 많이 먹으면, 아 맞다, 그런 거 흰자에 비오틴. 아비딘? 그, 아, 아비딘 맞아. 예, 그게 이제 비오틴 결합해서 탈모 유발하는 보디빌더 그 케이스? 그 포럼에 나왔던 맞아요. 지인 중에서 이제 헬스 하는데 정말 이제 막 대회 나가는 보디빌더 하시는 분이 자기 머리 많이 빠진다고 얘기해서 그걸 물어봤더니 갑자기 되게 많이 놀라면서 자기도 그래? 그렇게 2, 30개씩 먹는다고 진짜 그것도 원인이 됐겠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 납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은 유전적인 게 더 컸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겠죠. 그러니까 뭐 계란 흰자, 근데 계란 흰자를 너무 많이 먹으면 진짜 날계란 흰자라는데요? 근데 지금 날계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삶은 계란은 연구 보고 쓴 걸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